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계속 제가 이 구절을 자꾸 살펴보는가 하면은 이 16절 17절 말씀은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을 압축해 놓은 엑기스라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 17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로마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이 16절, 17절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니까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 이해,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그 사람이 헬라인이건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별로 배운 게 없는 사람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복음에는 오늘도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크게 두 갈래로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해석하는 한 갈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선하신 행위, 이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안에 이 두 요소가 다 담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원래 유식하고 내가 똑똑하고 유전인자가 좋아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고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었다. 이 은혜를 아는 이 두 가지 요소, 이것이 우리에게 다 담겨야지 이게 복음이 뭔지를 잘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복음과 관련한 흐름을 보면은 이거를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왜냐하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그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 16절, 17절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세 요소를 다 합해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더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이 하나님의 풍성함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그 들었던 할머니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은데요. 아,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독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럼 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넉넉히 사실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아들이 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생활을 할머니가 하고 계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아들 욕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저런 저 나쁜 자식이 있냐고.
아,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아들이 나쁜 자식이 아니에요. 매달 매달 정성스러운 편지와 함께 어머니가 한 달 내내 넉넉히 쓸 수 있는 돈을 수표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아, 그 할머니가 이 수표의 가치를 모르시다가 보니까 그 아들이 보내준 그 편지와 수표와 함께 그냥 차곡차곡 쌓아만 가고 그렇게 궁핍한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이게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 아닙니까? 휴먼 계좌라고 지금 참, 이것도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분명히 그 통장에 내가 돈이 들어있는데 통장 주인이 그거를 몰라가지고 휴먼 계좌, 이걸 그냥 어디 서랍에 집어넣어놓고 돈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억울한 지금 묻혀있는 돈이요, 우리나라에서 추정하기를 무려 2,400억 원이 된대요. 그리고 이게 점점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할머니 이야기랑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참 궁핍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사용하는, 그때야 그 유효함을 발휘하는 천국행 티켓 같은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외국 집회가 가끔씩 있으니까요, 저는 표를 끊을 때 막 한 푼이라도 더 싸게 끊으려고요, 몇 달 전부터 뒤져가지고 아주 저렴한 거를 미리 표를 끊어놔요. 뭐 한 5개월, 6개월 전에 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권하고 서랍에 넣어놓고는요, 평소에 꺼내보지도 않아요. 언제 그걸 꺼내느냐? 공항 갈 때 여권하고 이제 프린트한 티켓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수랍에 넣어놓고 천국 갈 때 꺼내 쓰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어가지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늘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살고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 복음의 능력을 자기가 맛보고 경험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양자 삼아주셨다, 이 은혜로 내가 더딥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게 이 땅에서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안 미치겠냐고요. 맨날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죽을 것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이 활기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그냥 속은 좁아 터져가지고 그냥 누구 한번 미워하면은 죽을 때까지 안 풀고 그랬던 사람이, 나는 이것보다 더 큰 죄를 주님 앞에 범했는데 용서 안 받았는데, 이 사죄의 은총의 간격이 크면은요, 어지간하면은 다 용서하게 되는 이런 아량으로 바뀌어지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이찬수 목사가 지가 맛보아 알게 된 거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 그거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양만 오르지. 아이고, 니 잘났다 그래, 니는 맨날 그런 맛을 보고 사는구나, 부럽다 부러워. 그러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저 보잘것없는 별 볼일 없는 내가 보기에 나보다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것 같지도 않은 저 사람도 이 복음을 맛보고 알아가지고 저렇게 신나게 살아간다면 나도 그거 맛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으러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가끔씩 설교하면서 이제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으시면 갑자기 당황이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제 혼미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진짜로 저를 부러워하고 계셨나 봅니다. 맛보아 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저에게는 너무너무 자상하신 분이에요. 경주에서 손편지가 한 통이 와서, 오랜만에 손으로 쓴 편지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니까요. 자,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0일 복음을 받고 지금까지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나 무지한 무신론자로서 교회를 욕하고 무시하고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세월도 어려움과 궁핍함과 좌절, 타오르는 분노의 모습, 점점점 사는 게 지옥,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지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아, 2월 10일 하면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한 달도 안 된 그 최근에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불신자였는데. 그랬더니 여러분, 그 복음을 받은 이후로 이 복음의 능력이란 것을 알았는데요. 이분은 그거를 서랍에 넣어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자기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를 시켰는지 빡빡하게 손으로 요 한 달 안에 일어났던 자기의 변화를 6장을 보내왔어요. 6장을. 세상에, 이분이요, 한 달 전에 복음을 받은 초신자가 이번 설날에 친정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올 2월 10일이 아니라 1985년 2월 10일에 복음을 받았던 이 중에 어떤 성도니 한 번도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2월 10일 날 자기가 복음을 받고 이번 설날에 친정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 들어보세요.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아빠의 눈물과 저의 눈물로 한동안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구원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저 또한 복음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라 어찌해야 할지 몰랐을 건데 그때는 제가 아닌 성령의 인도로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응답 주시더군요. 갑자기 아빠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하시더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엄마한테도 가서 나한테 한 것처럼 해주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여러분, 2월 10일 날 지금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제가 이번에 편지를 빡빡히 쓴 6장의 그 손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그 사람이 헬라인이건 그 사람이 모태신앙인이건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건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참, 그 편지를요 지금도 내가 갖고 있어요. 저 편지를 내가 갖고 다녀요. 연애 편지처럼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 같은, 오늘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내면에 복음을 마음 깊은 서랍에 집어넣어 놓고 천국 갈 때 꺼내 쓰려고 잘못 마음 먹고 있는 여러분 안에서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작동되는 능력임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다 필요 없고요. 그런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5절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가늠하는 잣대는 딱 하나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느냐.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17절을 다시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수락하는 마음의 태도, 이게 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뭐
수십 권의 책을 참고했을 거예요. 많은 자료를 뒤져보고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이게 뭘까? 뭘 의미하나? 그랬더니요, 참 여기에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신실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로마서 3장 3절에도 나오는데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여기 나오는 미쁘심이 피스티스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은 여기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폐하겠느냐?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미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2절에도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신약학 교수인 김도현 교수님의 책에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믿음도 신실함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 부분을 참 잘 정리했습니다. 믿음이란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오는 것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신실하게 반응하는 태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뭐가 믿음이냐?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신실하게 반응하는 태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약속하시면 변치 않으시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절하지 않고 그 호의를 신실하게 수용했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가 의의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향한 이 믿음, 이 신실한 반응, 이게 의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신실한 반응에 왜 그런 큰 의미를 두느냐? 제가 앞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수락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어제 밤을 세워가지고 이 설교를 잘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의 이 호의를 잘 안 받는 분이 계세요. 아, 이제 이찬순 목사 설교 한 10년 들었더니 더 이상 들을 게 없네. 맨날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아, 지난 주일날 1장 16절, 17절을 했으면 진도를 나가야지. 왜 또 똑같은 가지고 왜 또 하고 있느냐고. 아, 진짜 내가 답답해. 이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계시면 뜨끔하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저의 호의를 여러분은 수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열려요. 경주에 사는 어떤 초신자는 텔레비전으로 제 설교를 듣고는 세상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인데 저의 신실함을 그분이 그 호의를 신실하게 받아주니까 그 여섯 장이나 되는 손편지를 누군지도 모르는 저에게 보내는 사랑의 반응으로 나타나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함의 결정체인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믿음, 이 믿음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다.
하나님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앞에서 제가 이 믿음으로 번역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원래 그 신실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신실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신실하고 이 관계성 아닙니까?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관계로 다가오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것만큼 잘 표현된 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게 지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요 참 그 재밌는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세상에 지금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대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우리 분발해야 되는 게요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 우리보다 더 잘 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귀신이 주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현상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상태는요 입에 거품 물고 뒹구는 게 귀신 들린 상태이기도 하겠지만 귀신 들린 상태는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돈이 많은데 난 지식이 많은데 과학이 발달한 지금 당신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고 나한테 좀 신경 끄라고 이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향한 전적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치 빠른 분은 아 오늘 17절에 바울이 구약의 이 구절을 인용했구나. 맞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이 하박국서 배경 아시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 사실을 예언하면서 이런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 그런 비참함 속에서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지금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 2장 4절을 다시 보세요.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것에 대조하기 위하여 무슨 개념을 앞세우느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 교만이라는 것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제가 아끼는 후배가 한 2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분과 대화하다가 참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젊은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이 언어 감각이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요, 히브리어뿐만이 아니고요, 고대 언어에 능통해요. 그게 내가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뭐 고대 언어에 능통하니까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이제 결심한 거예요. 미국 유학을 이제 가서 자기는 이제 이 히브리어를 전공하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학자가 되고자 하는 이제 꿈이 있어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절망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유학 생활 중에 병이 찾아왔는데요
이 해마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인터넷 검색해서 이게 뭔지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 이 뇌의 신경세포, 해마, 이 해마는요, 인간이 학습한 것을 기억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게 해마래요. 그런데 이 해마에서 어느 쪽으로 올라가는 중추신경세포가 파괴되는 병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머릿속에 박식한 히브리어 지식을 담아놓은 그 세포가 파괴되고 있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공부해놓은 거 다 까먹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도에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2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이번에 2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던 게요. 이 지금 해마, 이 그 뇌에 있는 그 기억세포가 지금도 계속 파괴되고 있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박한 지식이 지금 다 까먹는데요. 지금 이분이 사람 이름도 그때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해마가 파괴되고 있나?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도 이름이 정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분이 이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바로 앞에 단락에 그 뭐가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제 세포가 파괴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쭉 제게 들려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위로하느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지금 내 이 과정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속으로, 이런 또 이런 인사말을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인사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가요, 간증을 저에게 하는데, 제가 그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자기 해마를 그 손실하는 그 병을 만나가지고 유학 포기하고 진행 중이라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에 왜 이것이 자기에게 감사인가를 설명하면서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통탄할 것은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조차도 바울을 이렇게 대적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뭐 바울이 겪은 거에 한 만분의 일도 안 되지만 이 상태가 얼마나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건 저는 알아요. 그렇게 그냥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뭐가 사도냐? 누가 너를 사도로 임명했느냐? 그리고 네가 진짜 사도라면 사도로 제대로 헌신한 게 뭐냐? 네가 사도로서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게 있느냐? 바울은요, 자기가 경험한 그런 것들을 배설물, 그런 걸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것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인신 공격 앞에 이렇게 자기를 응수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외에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헌신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를 쭉 피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삼층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피력을 합니다. 그래놓고 바울이 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내가 사도됨의 증거를 말하는 증거가 아니고 내가 진짜 사도임을 증거하는 자료를 대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증거를 대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사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도 맞다라는 증거 제시한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고린도 후서 11장 33절이에요.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목숨을 부지하려고 바울이 체면을 먹고 다 집어던지고 문 열고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급했으면 그 들창문 깨고 지금 거기에다가 그 바구니 내려가지고
타고 내려갔던 그런 초라한 자기가 바로 내가 사도의 증거라는 그거를 하나 제시하고요. 또 하나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제시하는 증거 자료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뭔지를 여러 학자들이 분석하는데 그 중에 상당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울의 가시는 간질이었다 생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질은요 우리처럼 그걸 병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었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간질은 사람이 심약해가지고 귀신이 그 사람을 갖고 놀아가지고 귀신이 들락날락 끓이는 상태 이걸 간질이었다고 생각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간질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게 얼마나 심약하고 못났으면 귀신이 저렇게 들락거리며 장난질을 쳐 그럴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 자기의 사도됨을 내가 증거를 대볼까? 그러면서 들창문 타고 도망갔던 비참한 그거 하나 간질로 고통하는 이거 하나를 대면서 이게 내가 사도가 된 증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사도가 된 증거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고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 후배가 가고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나의 목사됨을 뭘로 지금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이만큼 사람 많이 모이는 내 목회를 보면 모르냐? 내 설교를 지금 수많은 사람이 듣는 그걸 보면 모르냐?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내가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을 내가 말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내가 누렸던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나의 사도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사도됨은 체면이고 뭐고 목숨 부지하겠다고 본능에 이끌려 덜 창문 타고 내려가던 초라하던 그 모습 그 당시 심약해서 귀신이 들락날락 끓인다고 생각하던 간질에 걸려있는 이게 바로 내 사도됨을 증거하는 거다. 왠지 아느냐? 이 나의 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후배 목사님이 추석 보고 뺏겨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으면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아까운 히브리어 그 아까운 고대 언어로 꽉 차있던 뇌세포가 지금도 파괴돼가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강단에 서가지고 요즘에 내가 설교를 하면요 전에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이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이런 소리 당연히 들어야지. 요즘은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은혜래요. 뭐가 복음이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자매님이 메일이 왔어요. 저도 아는 자매예요. 이 자매가요, 목사님,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언급하셨던 5대째 예수 믿는 모태신앙,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메일이 왔어요. 내가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보기에 자매는 지금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 자매 알거든요. 뭐가 능력입니까? 슈퍼맨 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나는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능력이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론을 맺으면서요 그 목사님이 그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북한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이 기가 막혀요. 왜 북한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해마가 파괴되는 병을 앓고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없어졌대요. 그 박식하던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없어져서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말로 선교할 수 있는 곳 북한. 그래서 목사님, 내가 지금 북한에 가서 선교할까 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가 양을 알듯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네가 그 어떤 달변가로 줄줄줄 하는 그 설교보다 나는 네 설교가 더 소중하다. 네 마음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가고 나서도 제가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고 저렇게 마음 상하고 그러면서도 오늘도 복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참아내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그 애씀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애씀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의 이해를 통해 하나님,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 노래의 결론은 예수 어린 양이에요. 그분의 이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 해마를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목사의 마음, 자기의 약함을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는 이 바울의 마음, 아버지 이 찬양 속에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것.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수 주 없네. 나의 모든 주 것.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주 찬양해. 나의 모든 주 것. 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그래서 내게 남는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기 전에요, 조용히 눈을 감고 자기를 돌아보시는데 왜 주님의 풍요로움이 내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맨날 안달복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누가 나보다 조금만 앞서가면은 견딜 수 없어 그냥 잠을 못 이루고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 능력인데.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저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나이도 많지 않은 그 젊은 목사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믿음, 세상에 그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누구도 이게 너무하다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감사하다고 강단에 서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버지 저 복음의 능력을 저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론이 아니고 정말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분이 찬양 부를 때 정말 그것이 내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둥바둥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 이게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되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쓰오는 믿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들 심령 속에 아버지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혼미한 상태로 빠져버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복음의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이 복음을 저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호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내가 약한 것, 내가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때인 줄 믿고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나는 온전히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자각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그때에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옛날 어른들이 힘들 때마다 눈물로 부르시던 찬양이에요.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놔.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성령께서 내 마음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